Nice game to eat.여러분들은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부 노틸럭스 사기 챔프. 네. 패시브에 CC기가 있고. 그렇죠. 닷줄 겨닌 CC기가 있고. CC기가 궁극까지 네 개예요. 네 개. 그다음 보호막까지 그 스플릿 데미지까지. 탱키한 퓨어 탱커죠 노틸럭스는. 증명 현장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특별히 스킨 세일을 한번 또 이블린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스킨 세일 요즘 레오나 소호자 레오나 약탈자 집에도 탱고 이블린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네. 이블린이 밴 카드예요. 필벤. 어? 밑에 아래 저거 구매 필수 고지사항. 네, 그거 찍어야 됩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청약 철회가 많아서 그게 아니라 대리로 이렇게 내 아이디가 아닌데 대리로 찍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청약 철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아니죠. 대리로 찍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롤마켓 3전 3승을 달리고 있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실이 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미들 줄까요? 미드캐리 그라가스 아무나 찍어야 돼요. 랭킹? 하시던가요? 하셔도 돼요 정말로. 오픽 걸리면 달라고 막 무조건 달라고 떼쓰고 막 이러면 그라가스를 먼저 그라가스 메뉴 있어 메뉴 한 세 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있어 이게 제일 힘들어 이게 컴퓨터 사양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로딩이 빠르거든요 어디 갔어 아래 위 아래 늦었어 늦었어 어떡하지 한 번만 미드 주세요 막 안달해봐요 빨리 안달 다 어둠은 날 감추는 장마. 탑 갑니다. 탑 갈게요. 좋아요. 탑 갑니다. 좋습니다. 탑. 좋아요. 탑. 좋습니다. 저렇게 가나요? 이성물방 방금? 아니죠. 아닌가요? 이블린은 꿀빨자가 있어요. 가렌은 어떻게 가시나요? 가렌은 이제 물방 아니면 마방. 상대에 따라서. 물방 마방. 이속방관이죠. 이속방관?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블린 2109. 2109. 블루를 못 먹을 텐데 구를 찍어도 되나요? 몰라요. 고맙습니다. 탑 이블린 좋아요. 탑 이블린 근데 종종 쓰입니다. 잘 쓰여요.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르블랑 이블린 이건 좋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조합이 완전히 마이깔 아! 마이 좋아요. 지금 딱 조합에 지금 마이 들어가야 돼요. 난전 유도 보세요. 르블라 치고 빠지고 이블린 치고 빠지고 마이 치고 빠지고 케이틀린 멀리서 때리면서 속박 걸고 뒤로 슬슬 빠지면서 종이짝 조합 아니 뉴메타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이 조합 굉장히 좋아서 나쁘지 않네요. 앞에서 매진만 딱딱 해주면 이 필승 나옵니다. 탑 이블린 미드를 늦었으니까 근데 그라가스 어디 갔지? 근데 그라가스가 없네요. 어쩐지 찾으니까 아, 그럼 첫 번째 갈리어를 누를 걸 라이즈나 갈리오 누를 걸 갈리오를 누를 걸 그러니까. 아, 생각보니까 그라가스가 네, 없네 근데 컴퓨터 사용도 빨라야 돼요. 컴퓨터 사용이 빠를수록 이게 빨리 띵 하고 빨리 전환되거든요. 스킨 아 진짜 탱고 이블린을 사놓고 그림자 이블린을 골랐네요. 탱고 이블린이 지금 할인하고 탱고 이블린 했을 때 오 금작 좋아요. 좋습니다. 아, 탱고 이블린을 사놓고, 탱고 이블린이 더 강력한데. 아. 이거 만약에 지면, 탱고 이블린 안에서 진 겁니다. 피오라예요, 피오라. 오. 상대는 피오라. 피오라? 응. 힘든데요. 상대도 르블랑의 럭스네? 서포트 럭스의 미드 르블랑. 오. 어? 초가스에? 똑같아요, 지금. 탑이랑 원딜 빼고 다 똑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가렌이었으면 이게 찢어버리는데. 바텀은 유리하겠네요. 그래도 케이틀린 대 베인이면은 물론 손가락 싸움이겠지만 가린이었으면 얘는 이제 찢어 죽었는데 피로라는 오공은요? 오공도
또 뭐 거의 찢어죽이죠 제가. 아 무슨 자신감이야 진짜. 손가락 싸움이죠 손가락 싸움. 아 아까 카타리나도 금장이었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금장물 왜 그런가요? 라이즈가 더 잘, 그러니까 사실 미드 싸움도 리신이 잘 받쳐준 거죠. 리신이 정글러 차입니다. 피오라가 탐식의 방치가 나오는 순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블리는 망하거든요. 다행히 피오라가 탐식의 방치가 나오기 전까지 CC기가 없어요. 그 점은 좀 다행 아닌가요? 이거 다시 한번 ESC 눌렀다가 깨야 돼. 이쪽이야. 됐나요? 다 해버려야 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템 오. 아이템까지? 이번에 이제 대파를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나의 감추는. 아 대파 가시나요? 대파 가죠. 대파가 엄청 처음에는 제가 대파가 너무 구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대파가 얼마나 사기인데 심의 새끼 저거 허접하다고 그래가지고 대파를 찬찬히 읽어보고. 이거 무슨 뭐 성 스킬 못 찍으신 거예요? Q Q가 뭔데요? 증오의 가시.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지금 영신 상태고요. 패시브 1렙 때 되게 좋죠 이블리니. 그러니까 1렙 싸움에서 시야를 먼저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네 이렇게 해서 요 테두리 안으로 만들어가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요만큼씩 확인할 수 있거든요. 부시 안으로만 이렇게 안 들어가면은. 네. 3포로 그냥 시작하나요? 네. 신발 3포죠. 알겠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Q 데미지가 굉장히 초반에 40. 40이야 40.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낮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CS를 얼마나 먹는지가 사실은 이블리는 포인트인데 데미지가 낮아서 근접 기본 공격이 근접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피오라는 대시기가 있어서 탐식의 망치 나서 슬로우 걸리면 도망가게 바쁠 거예요. 두 번이 되거든요 피오라. 이렇게 움직이는 쉬운 게 두 번이 되기 때문에 두 방을 그냥 맞아야 돼요. 이블리는 이렇게 의심도 되고 로밍에 특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블리 쓰는 항상 탱고 이블리. 최근에 다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후반에 가면 라인 먹고 있는 혼자서 라인 먹고 있는 챔피언을 완전 끊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멸을 아까 쓰셨어야 되는데. 네. 힘든 거죠. 오히려 3전 정승 깨지나요? 에이 또 묻어가시나요? 이거는 피오라를 한 번도 상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라인을 좀 당겨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바텀에서 또 시작되는 거죠. 저의 오라가 오라가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둠 나의 감춘 탑승 와 딱 지금 오면 다들 딱인데. 아니 안, 아, 와도 안 돼요. 안 와도 됩니다. 안 오는 게 오히려 경호체를 혼자 그래야 CS가 굉장히 중요한데 CS 먹는 능력은 많이 향상되셨네요. 예전에는 하나도 못 먹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은 두 개나 드셨네요. 14개 중에 두 개 드셨네요. 블루를 못 먹기 때문에 최대한 평타로. 그렇죠. 좋습니다. 좋아요. 아, 마드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대 정글이 뭐였죠? 초가스. 일단 피오라를 했습니다. 블랑 싸움에서 일단 좋네요. 미러전에서 한번 지면은 이거 답이 없는데. 케이틀린 잘해주고 있어서 바텀이 좋네요 지금. 5선마세요? Q선마? Q선마입니다. W 스킬은 뭐예요? 이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슬로우기를 그냥 풀어요. 아 CC 풀고
그 이 스킬은? 이 스킬은 근접해서 데미지. 아.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대시가 있어서. 두 방을 그냥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와, 탐식의 망치가 아니라. 그림자가 쏘았네. 지금, 야만의 몽둥이 가죠? 그게 나쁜데. 그게 제일, 그게 더 무섭죠, 지금? 그렇죠. 스킬 쿨도 줄여서. CS는 지금 거의 포기. 맞다지. 이거 맞다 찍어도 아무 의미 없죠? 이블린한테는? 의미가 있죠, 왜냐면. 네, 그 숨었을 때? 계속 부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하니까.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피아래도 딱 바로 대시할 수 있게. 레벨은 근데 더 높긴 한데. 지금 룬 자체가 제가 마방이 있기 때문에 피오라한테 더 약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피오라가 이렇게 라인 프리징을 또 잘하는 챔피언이라. 피스는 포기하고 경험치만 일단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거 이블린 캐리 해야겠네요, 이제. 아이구야. 이거 이블린 캐리 못하는데, 저는, 이거? CS를 못 먹어서? 대파가 안 나와요. 초가스 옵니다. 초가스 와요. 이제 슬슬 당기세요. 당기세요. 초가스 와야 되는데요. 와, 왔어요. 슬슬 싸우세요. 슬슬 싸우세요. 지금 싸우셔야 돼요.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쓰고, 어? 아! 처음에 안 보세요? 아! 스마트 핑거가! 아! 진짜! 왜 안 나가냐? 이가 왜 안 나가냐? 아, 미쳐. 됐어요. 르블라 왔어요. 이거 잡겠네요. 어찌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 어시고 나발이고 가네. 아, 그 도란 반지 가면 안 되는데요. 박어력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거 700감이라도 가야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매, 어, 판매 눌렀어, 어떻게. 괜찮아, 다시 구입하면 돼요. 그러네요. 네. 키는 어떻게, 자, 다시 지정 다 하신 거예요? 네. 아, 아까 사, 범위 때문에 2가 안 터지는 바람에. 이거 왜 안 터진 거죠? 그 스마트 그 캐스트 사거리 표시 때문에. 그거 하면 스마트 캐스트 써도 소용이 없어요? 안 먹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르블랑도 와서 죽었네요? 네네네. 피오라가 아마 바로 7개 안 날렸길래 들고 오지 않을까요? 피오라는 몇 킬이야? 4킬? 7이 양날렸 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진짜 탐식의 망치에 야만의 몽둥이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거든요? 7개 양날렸 킬이요? 아, 제가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한 번 볼까요, 피오라? 7개 양날돕기 가네. 야만의 몽둥이 7개 양날돕기. 네, 7개 양날돕기에 신발은 헤르메스. 그림자. 오, 세요, 역시 이블린 그래도. 이렇게 못 컸는데도 맞딜이 됩니다. 아. 빡이 진짜 좋구나. 이블린이. 사기오부터 사기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블린, 지금, 탱고 이블린 할인하는데. 초가스, 왜 안 왔니? 아! 이블린, 이거 살 것 같네요, 피오라는. 이속이 되려나? 피오라는, 살고. 살죠, 이거는. 포식이 있어서. 돌아왔어요. 아, 궁도 안 썼구나, 일부러. 아니, 궁이 아까 없었고, 돌아온 거예요, 궁.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아이템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네, 이거는 답이 안 돼. 이거는 답이 없는 상황이네 이제. 안타깝네요. 산 대파를 갈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번 가보시라도. 예. 그거라도. 뭐. 아, 내가 의미가 있을까요? 대단한 의미는 없습니다. 네. 1킬 대 10킬이고요. 아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네. 총체적 난국입니다.
괜찮습니다. 지면 되니까요. 그럼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겠지만 그렇게 템 차이가 나는데도 이길 뻔했어요. 그림자가 손짓하는 거. 말을 안 하시네요.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오늘 불스형이 좀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덜 입으시려면 저를 이기셔야겠네요. 다음 경기에서. 아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뭐 한 판 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요? 아 너무 저한테 자신감 있게 막 1대1 하려고 이러니까. 힘을 신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아 모가지도 없네. 정신적인 위험한데요. 모가지가 뭐야? 여러분들 이블린 굉장히 좋은 챔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 차라리 로밍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 로밍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붙지도 못하잖아요. CS도 못 먹고. 지금 로밍 다니면은 아예 답이 없어요. 이렇게 길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미드 싸움에서 경험치라도 먹어야 되지. 그럼 경험치라도. 제가 보기엔 미드를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경험치라도 먹어야 돼요. 이거 피오라 다음 궁 돌아오면 그냥 다이브 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그때 점화가 형이 돌아오니까 역감각을 한번. 아군이 당했습니다. 궁. 쉬운 게 아니야.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네. 단 한 라인도 응하지 않네. 이거 그렇죠. 파워 탱에서 아 궁이 늦었네요. 공수도 어떻게 버텨볼라 했는데 야 당했습니다. 뭐 거의 그냥 20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건 뭐 그냥 끝났네요. 이렇게 이제 르블랑한테 원컵 나오시겠는데요? 르블랑한테 원래 이블린은 원컵 나와요. 그런가요? 원래 원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탱고 이블린 안 했기 때문에 탱고 이블린은 안 했었네요. 사실은 저도 스킨을 안 썼어요. 아까 루틸러스를 기본 스킨이라서 리신한테 당한 겁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냥 초가스 정글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요. 탑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라인이 지금 힘든 실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말이 없죠 이제. 누구를 탓하기도. 좀 내가 잘 풀렸어야 좀 누굴 탓할 텐데. 왜냐면 피오라가 지금 막 로밍 다니면서 막 이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라인전에 다 지고 있어서. 합동이 흘러넘치는 건 아니라서. 서로 똥이 흘러넘쳐서 이제 소환사육고기 모두 똥으로. 이거는 제가 20분 서렌을 하고 다시 탱고이 부르는 다시 한번 미드로 보여드려야겠네요. 하필이면 대시기가 있는 피오라라. 그러셔야겠네요. 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노틸러스로 다시 보여준다고 할걸. 탈익을 할걸 그랬네요. 제 탈익은 진짜 쉽던데. 괜찮게 하던데 제가. 무시라네요. 와 잡았네요 드디어. 너무하네 피오라. 잡아도 뭔가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데미지가 있는 듯한. 아, 정신적 데미지가 있죠. 저는 이, 그 골드가, 추가 골드가 너무 꿀 같은 골드라. 좋아요. 이게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좋아요. 다음 템 뭘로 가실 건가요? 요. 오! 빠져야 돼. 위로, 형, 뭐예요? 위로 빠져, 위로! 뭐야! 살았네요. 오! 잘 빠져야 돼, 이거. 파열 잘 빼야 돼요. 잘 피해야 돼요. 파열 잘 피해야 돼요. 루블랑 걸고 했는데, 이거? 어? 아이고, 요, 왜, 왜, 왜? 루블랑 하나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홀세 모험.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암흑 속에서. 다음 템 뭐 가시나요? 천원 모았어요, 그래도. 꿀 같은. 아. 자이 기계한 가면 가야, 맞네, 이게 맞네요. 기계한 가면 가야. 플라스크는 원래 안 쓰시나봐요? 플라스크는 한번 쓰면 한번 사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좋지 않나요? 체력이 너무 조금밖에 안 차가지고 짜증나서. 그림자가 손짓하는 건 피오라가 약간 느낌이 여자마예요 피오라는 그냥.
여자 마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죽었을 때 쿨 막 뭔가 현상을 초기화한 느낌? 이쪽이야. 대파 없이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죠. 대파가 있으면은 이제 초과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희망의 끈이 바텀에서 여기서 큰 싸움 한번 이겨주면 몰라요. 몰라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예. 어차피 르블랑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누구의 유통기한이 더 빨리 차느냐인데 이미 같은 팀 르블랑은 됐겠네. 펀드 구 써야 돼. 지금 써야 돼 그냥. 써야 돼요. 펀드 있어 있어지. 없구나. 살았어. 자. 이거. 공수 죽어야 된대. 이런 움직임 할 것 같은데? 공이 돌아와야 돼. 내가 저, 맞아주잖아요, 저거 보세요. 6초 형, 6초. 저 부시에서. 2, 1. 형 부시에서 궁! 잡았다! 럭스가 잡아요. 아! 내 맛이야! 아! 우와, 이걸! 어씨! 와 이걸 르블랑 너무 약하다. 아. 르블랑 왜 이렇게 약하죠? 이거 피오라도 죽어요 르블랑. 와 살았네 그래도. 어시없다. 어시는 필요 없고. 아 이렇게 세네요. 르블랑 아이템이 뭐지 도대체? 르블랑도 어지간히 죽었거든요. 잠깐만 이게 이거 아 이거 가지 마세요. 이걸 못 가. 대파 가야 돼. 대파. 갈 필요 없어요 저거 지금. 이거는 좀 다른 템이랑 좀 섞었을 때 더 좋지. 대파 가야 돼. 네 대파가 나요. 아까 대파 있었으면 순삭인데 별로 안 먹어. 제가 먹습니다. 굿. 그래야 한다. 앞으로 3분 남았네. 3분 30초. 174 데스 175 데스 뭘 와서 안 먹는다며. 네. 굳이 리셋일 필요는 없어요. 리셋일 필요 없어. 네. CS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1600골드를 모아야 되거든요 일단. 아, 1600을 모아야 대파를 사나요? 아, 그래야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가고 그 다음에 대파를 가기 때문에 그 전에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높네요. 매우 매우 거의 자, 다들 20분만 기다리는 거의 그런 분위기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케이틀린이 갑자기 뭐 트리플 킬 이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굉장히 희박한 확률 이지만 피오라옵니다. 피오라는 템이 어우 덜덜하네요. 덜덜하네 진짜. 자 저는 9대면 이제 로밍 다녀야죠. 어차피 밀렸으니까. 미드 형 미드 싸워주세요 지금. 아, 궁 있어요. 궁 있어요. 너무 많이 몰려. 하나 순삭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삭은 못 치고 럭스도 있고 이거는 7달경 쇼라가 안 보여. 도망가야 돼. 나의 감춘 자. 아, 저기 있어요. 탑에 있어요. 괜찮아요. 냅둬. 여기서 한번 싸워주세요. 싸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잡혔다. 이거 덕스가 구. 그렇지. 소가스 뭐해? 그렇지. 르블라 마타뿅. 이거 보세요. 안 죽었어요. 원컵에 안 죽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절반가. 피오라 옵니다. 피오라 이제 와요. 취했어. 안 싸워지고? 아, 안 싸워요. 체력이 없기 때문에 궁도 없고 체력 없고. 피오라가 왔어요 미드 쪽에. 쟤네 다 전멸이죠? 전멸이네요. 궁 쓰면 전멸이야 쟤네들. 아군이 가겠습니다. 더블킬 전멸해. 트리플 킬 가졌어야죠. 쿼드락 이래놓고 이제 르블랑이 피오라 키웠다 이러면 진짜 양심 없다 얘네는. 아니요 제가 키운 거 맞죠. 1분 전멸. 하지만 궁은 없을 거예요. 위에서 섰기 때문에. 레드가 있네요. 처마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레드가 있었어. 도대체 우와 진짜 데미지 정말 너무 못 간다 그러면 안 돼. 너무 그거
대문자 써보고. 네, 다 써보고. 다 써보는데, 못 잡아라. 총체적 난국이네요, 진짜. 네. 전멸로 도망갔나 보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이대로 아마 이번 경기는 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바로, 네, 바로 랭겜으로 하죠! 탱고임을, 아, 랭겜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랭겜으로 하는 거예요. 방송이라 한 번만 시켜달라, 미드. 안 주면. 랭겜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아, 굳이 그렇게 녹만 서로 막 밴도 못하고. 웃기면은 아예 안 돼가지고. 아니, 밴도, 아, 이블린 밴할 수도 있겠다. 아, 이블린 밴이 돼, 밴. 이블린 밴 돼, 아직도. 그럼 가는. 야, 오픽인데 미대하려고 징징거리는 민폐라. 오픽이면 조용히 남는 거 할 기회를 해야 되거든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서포터 하면 되잖아요. 이분이 서포터 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포터. 피오라가 또 다 죽입니다. 잡아. 무조건 뒤도 돌아보자고 도망가야 돼. 잡아. 써레는 안 치네요. 이 집분인데 다들. 아니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빠지랍니다. 이거 밀세요 그냥. 아니야. 미는 게 낫죠.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되죠. 빠져서 왜 그로 빠지? 표로 올 것 같은데. 어디 좀 알겠지. 어둠, 나의 감춘. 잘 빠졌다. 잘 빠졌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파괴 딱 되네요. 오, 계산이 되시는데요? 그림자가 손짓하는 건. 표가 14레벨 나 11레벨. 산맥 차이는 뭐? 진짜 크죠. 아까 저 리진하고 뭐 똑같죠 뭐. 노틸러스랑. 오 이거 좋다. 덮치면 베이 잡았다. 둘이 너무 안 나와. 잡았다. 그래도 잡아요. 이거 잡아요. 잡아요. 르블랑 있어서 잡아요. 어? 이런 씨. 아 선고. 어? 어둠. 어? 모르겠!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이성을 찾으세요. 아~ 이성을 찾으세요. 아, 딜이 너무 구리, 오. 딜이 너무 구려서. 쟤 뭐 하는 거죠? 저쪽 루블랑은? 딜이 너무 구려가지고. 이거 한타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대파가 나와, 대파가 나와야 돼. 스턴 피하고. 잡았다, 이거. 잡았. 또 못 잡네. 야오르겠다. 피오라 겁니다. 피오라 보면 다 죽었다 복창해야 되거든요. 이거 잡을 수 있어요. 4대1이에요, 4대1. 4대1인데 이거 못 잡으면 다 없죠. 그럼 포기하죠. 이건 잡아야죠. 이건 잡았네요. 오! 우와 이거 못잡아. 우와 이거 못잡아. 멘붕인데. 이렇게 그들은 멘탈이 붕괴되고 그러 못잡았네요. 막 써보고 띄우고 그렇지. 비오라 대신 맞아주고 옆에 이 르블랑 침묵 걸렸고 더블킬. 어? 한고. 이건 항복이죠 이건. 예. 어서. 얼음라 자기 똥 때문이라고. 이거 훈훈한 모습. 탑이 럭스 또 땀다. 이게 럭스는 잘했다고 또 탑이 이러고 있네요. 야 양심 없다 다들. 아 이번에는 실수가 뭐냐면. 그라가스를 찾다가 난 그라가스가 없었어.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갈리오. 갈리오 그러면 돼. 갈리오. 라이즈나 갈리오 그냥 고르세요. 그러면 돼요. 바로 갑니다. 바로.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탱고 이블린 캐리. 네. 탱고 이블린 캐리.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챔프라는 거 분명 보셨을 거예요. 이블린이. 피오라와 그렇게 잘 큰 피오라와 3킬을 먹은 피오라와 맞딜을 해도 뒤지지 않는. 가자. 됐어요. 그렇죠. 1피 1피 1피. 자. 리드 딱 찍습니다. 아 됐네요. 빨리 스킨 바꿔야죠. 이블린으로 한 다음에. 이블린으로 해야지 일단. 스킨 나의 감추는 위에 스킨.
그냥 픽하세요. 형 별거 없어요. 됐어요. 다 됐어요. 가렌도 입고 있어요. 탱고 이블린 갑니다. 됐습니다. 아, 탱고 이블린. 네. 자 이제 캐리. 이제 캐리죠. 진정한 캐리. 아 가렌까지 있네요. 어? 정글이겠죠 립은? 네. 불안이 엄습해 오나요? 아니 정글 피들 좋아요. 피들 좋아요. 피들 좋죠. 아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AD 둘의 AD가 만만치 않은데 이 둘의 AP가 또 만만치 않아죠. 탱커는 없지만 이러면 상대들이 이제 찢깁니다. 피들이 궁만 진짜 잘만 써주면 6렙 갱만 한두 번 성공하면 게임은 그냥 끝나요. 그냥 20분 썰을 받아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흐름대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탈론 괜찮습니다. 라이즈가 좀 무섭나요? 라이즈가 제일 무섭죠. 탈론 라이즈가 무섭죠. 전 니신이요. 탈론 라이즈 판테온도 무서워요. 이블린은 모데카이저도 무서워요. 아